샬롬, 감사합니다. 네, 목걸이를 못했네요. 예쁜 목걸이가 있는데 못했네요. 네, 인제수원 지금 가게 기운이 있습니다. 어제 월드컵 경기장 대구 스타디움에 가서 연합예배 잘 드렸는데 아무래도 몸살이 난것 같네요. 네, 아침에부터 부활절 칸타타 예배 드리고 또 연합예배 갔는데 찬양대가 하고 싶었는데 찬양대석에 앉고 싶었는데 어제 이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흰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요 하면서 그러셔서 권사님께서 그러셔서 찬양대석에 못 앉고 일반석에 앉아서 또 예배도 그래도 잘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촬영 많이 하라고 일반석에 앉게 해주신 것 같네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네, 민들레가 어떤데 좋은지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 어머니께 여기에 담긴 계란 어제 교회에서 받은 계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The Lord has risen. 용의 리즌 맞죠? Hola.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네, It is true. 그거 말고 The 불목이 Lord 있는 다른 애는 has 들어봤는데요. risen. 불목에 누가복음 당면 아마 24장 34절. 불목에 있는 당면 양과 왜 이렇게 당면 많이 넣은 그 이유까지 유튜브에 네,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불고기에 당면을 많이 넣었다고 왜 그렇게 그러네요. 많이 넣으셨죠? 용어를 풍성하게 먹이고 아니요, 다른 싶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용어야, 엄마 지금 고기가 좀 부족했죠? 말해야 되는데. 고기가 좀 부족하지 네, 않았나요? 맞습니다. 용어야, 이거 고기가 좀다 하고. 부족해서 엄마 무엇을 하는데요? 용어가 지금 얘기를 해가 말을 아, 예. 못하겠네요. 고기가 부족해서 뭘 하셨죠? 용어야. 나중에 하죠. 당면에 넣어놨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고기가 부족해서 당면에 더 넣으시면 비닐봉지에 이렇게 되는 예쁜 거죠. 그런 비닐봉지에 걸 계란 해야지. 구운 계란 두개 한국 담아서 가정의 현실 되는 걸 주셨습니다. 올려야지요. 그걸 어머니께 오늘 드렸네요. 부활절 계란 못 드셨다고 해서 두개 당긴 거 들고 가니까 어머니께서 예쁘네 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머니께서 주신 건데 엄청 무겁네요. 걸어오면 좋은데 이 병이 너무 무거워서 오늘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발사믹 식초인데 빵 먹을 때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맛있는 발사믹 식초를 주셨습니다. 네, 이것은 어머니께서 한 박스 사두고 전도하시는 건빵입니다. 네, 군대에서 먹는 건빵인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한 박스 사두고 아시는 분들께 전도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아이들 한 개씩 주라 하면서 현원어 주라고 이렇게 건빵을 주십니다. 네, 오늘 어머니께서 주신 건빵인데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모든 분들도 즐거운 하루 지내세요. 이거는 어머니께서 잘 끓여 드시는 깊고 구수한 맛 누룽지 둥글레차입니다. 어머니와 네, 팔꿈치에 얽힌 스토리도 맛있게 얘기해 드세요. 주셔야죠. 팔꿈치에 대해서 할머니 어떻게 맛있게 드세요. 생각하셨나요? 네, 물을 좀 마실게요. 입이 타시는가 보군요. 네, 이 물은 양파 껍질이랑 옥수수 보리차를 섞은 물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줘야지 건강하시죠. 맛있게 먹고. 주지도 않고 어떻게 맛있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네, 어머니께서
주신 떡국떡입니다. 지난주에, 지난번에 갔을 때 주셨는데, 또 이번에도 그잘 먹었나 그랬는데, 제가 시댁에 시부모님께 다 드리고 왔다고 하니까, 또 쫀득한 쫄깃 떡국떡을 또 죽어도 욕먹은 이야기도 하셔야죠. 그게 핵심인데. 한 봉지 더 주셨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다 빼먹으시고, 네. 왜 이렇게, 다 죽어도 또더 예.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네, 다 저한테는. 죽어도 더 주고 싶어하는 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네요. 네, 이 오늘 솔직하게 떡을 하셔야죠. 쫀득한 쫄깃 떡국떡을 못 먹고 부모님 다 시부모님 다 드려서 속상했는데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죠? 어머니께서 오늘 또 떡국떡을 또 주셨습니다. 근데 파김치를 내가 주는 그래서 건 어떻게 다 하겠다고 하셨죠? 넣어먹으라 하고 그렇게 또 주셨습니다. 엄마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그냥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민들레를 아까 효능을 말씀 못 드렸네요. 민들레 효능은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네, 제가 파김치에 말씀드려요. 관련된 일화를 얘기해 주세요. 네, 민들레는 이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적었는데,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열을 내리는 염증 제거의 특효라고 합니다. 열독을 풀고, 또 10가지 효능이 있는데,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눈 건강에도 좋고, 골다공증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제 좀 글씨가 못 났네요. 네,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빈혈도 예방하고, 피부 건강해지고, 면역력 어머님 강화되고, 글씨를 읽기 힘들어 보이는 간 상황이네요. 건강도 증진되고, 항염 효과적이고, 변비도 예방하고,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 직장암 수술 2013년에 받으시고 오셨을 때 시골길 걸으면서 꽃다 가지고 와서 민들레 꽃이 있으면 다 뜯어서 손으로, 맨손으로 다 뜯어가지고 아버님 또 드시게 했는데 그때 항암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뜯어서 드렸는데 항암 효과가 있네요. 네. 민들레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드시고, 봄에 많이 나오는데 봄에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데쳐서 초고추장 무침에서, 숟가 무침처럼 초고추장 무침하면 맛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민들레도 많이 드시고, 건강에 좋은 민들레도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어제 흰 옷을 입었으면, 찬양대 속에서 할렐루야 찬양대 했을 텐데, 오늘 이 옷을 입었네요. 작년에는 이 옷을 못 입었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찾았습니다. 네, 옷장 서랍 안쪽에 뒤에 넘어가 있어서 끼어져서 낑겨 있다고 하는데, 옷장 서랍 뒤쪽에 넘어가서 못 찾고 있었는데 아버지 사모할 때갈때 아버지 산소에 갔을 때 입었던 옷이라서 깨끗한 옷인데 네. 옷 정리도 이제 겨울로 정리도 잘 하시고 네, 봄옷 꺼내서 입으시고 행복한 새해 복 맞이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끈달린 이지만은 어머님께서, 예, 어머님께서 주신 옷인데, 이걸 어떻게 비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머님께서 입으라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잘못 비추겠네요. 네, 원피스 주신 어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 옷을 부활절 연합예배 때는 꼭 흰옷을 입어야지 찬양대 속에 설수 있는데 이제 좀 몰랐습니다. 네, 흰옷 다음에는 준비했다가 찬양대 속에 앉아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길 기도합니다.
네, 어제 촬영되서는 안 앉았지만 촬영도 많이 해서 또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한 4월 맞이하세요. 축복합니다. 샬롬 하트.